아, 전국 투어 이제 시작이네. 컨디션 좀 괜찮아요? 야, 나 진짜 웃긴 게 이게 징크스잖아. 감기. 감기. 어? 내가 맨날 그 얘기하거든. 공연할 때 뭐. 감기만 안 걸리면 돼요. 맨날 그러는데. 항상 공연하려면 감기가 걸리더라고. 피곤하게. 연습하고는 피곤해서. 그럼 피곤하니까 그래. 항상 꼭 이렇게 공연 전에 꼭 그러더라. 야, 내가 그 좋아하는 운동을 일주일 쉬었어. 이거 감기 심해질까 봐. 그렇게 하고 했는데. 꼭 쓸데없는 때 컨디션은 겁나 좋아요. 그쵸. 그리고서는 뭐 꼭 중요한 거 할 때든 꼭 이렇게. 아우 참 얼마나 속상할까. 콘서트 앞도 감기 걸리면 그쵸? 그래요, 예. 아, 그럼 내가 또 아까 준비하면서 느꼈는데 네. 내가 집에서 안 나가는 거가 처음이더라고 공연할 때. 그러네. 항상 콘서트 할 때 집에서 어머니가 공연한다고 막 챙겨주고 어? 좋은 거 먹이고 주고 막 그래. 사실 공연할 때 그러거든. 막 공진단 먹이고 막 그래. 어? 그때가 좋았지. 보고 싶네. 어머니도. 아. 콘서트 그치. 그래도 매진된 거 보면은 형 콘서트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. 콘서트 근데 안 한 지가 벌써 9년이나 됐네요. 네, 근데 네. 그냥 3일을 갔다가 저렇게. 아, 3일 동안 했어요? 네. 이틀 했는데 너무 매진이 금방 돼갖고 하루를 더 했어. 아무튼 올해는 이래저래 좀 노래하는 걸 좀 많이 해야지. 노래해야죠. 노래 너무 안 했어. 네. 몰라? 애들이 내 가수인 거야. 지금. 가수인 줄 아는 애들이 있을 거야, 그래도. 근데 이제 노래하는 걸 못 들어봤겠지. 아니 뭐 그럴 수 있어. 2005 KBS 가요대상 대상입니다. 아~ 김정구, 김정구 최고 1대 가수상 김정구 씨입니다. 김정구 씨 축하합니다. 가요 대전 대상 김정구 축하드립니다. 김정구 씨. 아, 아. 눈물 날라 그래. 네. 네. 야, 종국아. 야, 종국아. 해 형. 어? 긴장하지 말고. 아이, 그럼요. 어? 아, 강수. 그래. 런닝맨 팀이. 아, 그래. 너무 그래. 긴장 많이. 내가 야. 전혀. 무대 서야 되는데. 좀 섭섭한 게 없잖아. 괜찮아. 노래 나하고 광수 내가 노래 안 됐더니 너 아 됐다고. 야, 내가 광수하고 노래한다는데 그게 그렇게. 아니 형. 나 그리고 노래가 많아. 아 형, 내가 오늘 이게 시간이 짧아가지고 진짜야. 진짜 형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. 정말. 처음에 형이 못 들은 척했어요. 아 내가 오늘 네. 녹화하고 와가지고 아 내가 지금 오늘 운동복밖에 없어. 아니, 아니 아니야. 근데 형 내가 봤던 옷 중에 괜찮아요. 괜찮아? 형 괜찮아요. 나는 솔직히 이거 나 마음에 들어. 아 그래 형 마음에 들어. 형 근데 형이 마음에 들기엔 통이 좀 큰데. 아니 요즘. 아 그래? 요즘, 요즘 이제 많이 다리 살이 빠지신 거 같아. 많이 안 보였네 이제. 형 완전 탈탄 거 아니야? 광수야 너는 콘서트 걱정이 왜 이러니? 콘서트 걱정이 이게 콘서트야? 아니 급식을 아니 이거는 뭐 날다람쥐야 뭐야? 너 빈손으로 왔냐? 재석이 형 나한테 금일봉 줬어. 오, 참 금일봉 줬다고 많이 줬대요. 형 나한테 금일봉 줬어. 어? 야, 얘는 먹는 게 없잖아. 얘는 먹는 게 없어. 그래서 어떻게 하겠니? 어? 아 이제 또 이게 또 감동을. 그래, 또 해서 끝나고 준비하겠습니다. 뭘 준비해? 아, 그럼 국종아. 알았어요. 잘 볼게. 형 고마워요. 진짜. 고맙게 뭐 하고. 아 이제 9년만에 또. 자, 김종국 콘서트. 김종국 찾기 찾았다. 여기다. 여기다. 여기다 이 녀석. 여기. 공감. 아, 알겠어요. 해볼게요. 감사합니다. 아, 김종국 찾기 오신 여러분, 예, 너무 감사드리고, 네,
잘 찾아오셨습니다. 네, 주인공 김종우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아, 정말 제 노래들을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또 사랑 얘기가 너무 많고 또 저한테도 정말 급한 얘기가 사실 사랑 얘기고 제가 솔직히 또 해드릴 수 있는 얘기 뭐 제가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까지도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사실 저는 첫사랑이 1900 저는 제가 중학교 88올림픽 6학년이었으니까 90년도 정도 됐겠네요. 90년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버스에서 예, 처음 이제 제가 같은 가는 이 노선에 있는 중학교 학생을 보고 여학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아, 오늘 버스를 타면 그 여자 아이와 같은 시간에 내가 탈 수 있을까를 그 기대감이 매일 그 학교를 가게 하는 그 좀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. 중학교 2학년은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하늘에 확 들어오는 아 누군가가 빨리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발 제발 제 속마음이 나간 줄 깜짝 놀랐어요. 예. 예. 아, 물 좀 먹고 해야 돼. 아.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. 물 먹어도 좋아. 아니면 물을 머리에다 붓는 것도 아니고 자 부를게요. 네. 이 사람이다 이제야 찾아온 사람이다 그냥처럼 서 있는 빛 사람들 중에 숨소리가 들리고 심장이 뛰고 있는 이 사람이다 고맙습니다.